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3-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when you are creating, 너가 만드는 중일 때, your presentation, 발표를 할 때, 자, always ask 명령문이에요, 여기서는. 자, 물어라. 자, 너가 너 스스로에게 물어라, yourself에요. 자, how technical, 자, 의문사, 얼마나 기술적, 기술적으로 주어 동사, 너가 정말로 삽입절, 자, need to be, need to 동사원형, 될 필요가 있는지를 물어라. 기술적으로 얼마나 너가 사용할지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뜻이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 오랄 말로 하는, 자, 말로 하는 발표라는 것은 is not going to죠. 동사원형 되지 않을 것이야. be. 자, as effective or efficient as. 자, written report 과거분사 리포트보다. 자, 그러면 효과적, 효율적. 자, 비슷한데? 뭐, 여기서 사람 나눠 썼으니까, 뭐, 작가 마음이다. 작가 마음으로. 자, 리트는 글로 적은. 자, 글로 적은 리포트만큼 말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다. in 어디에 있어서? 자, in 전치사리 명사. 전달 하는 데 있어서, 자, 기술적인 사실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란 말이죠. so, 그래서, 빈칸. 자,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죠. 컨베이 전달하는 것을. 자, 라 데이트는 원본 데이터. 자, 혹은 lots of. 자, 많은 디테일 되어진 과거분사. 자, 디 인포메이션을까 많은 뭐치의 뜻이죠. 여기서는 인포메이션 셀 수 없으니까 많은 세부화 되어진 정보를 전달하기 원한다면. 자, 컨시더도 명령문이죠. 자, 명령문으로 고려해라 동사 원형. 자, 우선 pushing that material, push out이에요. out of your presentation에서. 너의, 아, push out은 빼내다. 빼내는데, that은 여기서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로 그 내용을 빼내라. 너의 발표에서. 그리고, 자, into, push into에요. 이번엔 넣어라. 그래서 out을 여기서는 빼내라. 여기서 갈게요. 빼내라. 자, 그리고 push into 해라. 자, 넣어라.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자, push out 해라. 그리고 push in 해라 할 뜻이에요. 자, handout은 뭐라 그럴까요? 첨부물. 자, 첨부물을. 자, 혹은 서류. 자, 서류를. 자, you can email out of your audience. 자, 그러면은 너가 email out, 이메일을 보내다 뜻이에요. 이메일을 보내는데 너의 관중에게 관중. 자, 관중에게 줄 수 있는 서류로 넣어 놔라. 자, 그러면은 뭐요? 프레젠테이션 내에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세부 사항을 다시 뭐 첨부로 나눠 주든가 혹은 이메일을 붙일 수 있게 해 주란 말이에요. 자, alternatively는 대안적으로. 자, 대안적으로 오퍼해라 또 명령문이죠. 자, 오퍼해라는 뭐해라 하면 제공해라. 자, to meet. 자, 제공하는데, 자, 만나는 것을 목적어요. 자, personally하게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발표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주란 말이죠. after all는 끝나고. 자, 끝나고 너 with whose, those. 자, 일반 주어죠. 사람들인데 who are interested, 흥미가 있어진 사람들 pp. 자, in the important detail은 중요한 세부사항에 흥미가 생긴 사람들에게 끝나고 나서 개인적인 미팅을 제공해라. 또 계속 명령문이죠. 자, 사용해라. 자, 너의 프레젠테이션을. 자, do draw out. 자, draw out은 끌어내다. 끌어내도록.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key conclusion은 중요한 결론들 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해라. 자, 혹은, 자, take home 메시지는 집으로 가져갈 메시지를. 자, 우리 invite 해라. 또, 하, 명령만. 자, 초대해라. 관중을. 자, to find out 찾기 위해서 부사예요. 자, extra detail은, 여분의 세부사항을 elsewhere죠. 다른 곳에서 찾아내도록. 세부 사항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혹은 카페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집으로 갈 메시지나 혹은 세부 사항을 올려놓으란 말이에요. 딴 데. 자, 그래야지 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까. 자,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은, 자, you want, 제가 목적어, 자, your audience가 to hear의 목적격 보호죠. 오형식이라고 봐도 되고, 내가 볼 때는 그 사형식에 더 가까운데, 우리나라에서 오형식으로 잡습니다. 자, 네가 만약 원한다면은, 목적격 보호가 지금 예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너의 관중이 듣기를, 자, when you say 의주동이죠. 무언가, 너가 말하는 것을. 자, take it, 명령문. 자, take it, 그 메시지, 여기서는. 자, 메시지를 in, 안으로 들이고, 자, respond 또 명령문, 응답해라. 자, in the way, 방식인데, 어떤 방식? You want them to. 그들이 반응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respond to. 2D의 respond 생략 구조죠. 또 명령문으로, 자, make them, 만들어라. make에서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또 동사 원형 썼어요. 자, 관중들이 느끼도록, 자, 너가 케어한다고, 신경 쓴다고, 관중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needs, 여기서 명사예요. 자, needs는 명사로 필요, 그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서 너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자, 이게 5번도 맞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말해서는 조금 벗어나는 게 여기서는 세부 사항인데 세부 사항 전달법에 대해서 말했다가 여기서는 어쩌면 진정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큰 문맥에서 보면은 들어갈 수 효율적인 연설법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지금 세부 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부적인 효과적 전달법에서는 벗어나는 문맥으로 봐서 가장 그럼직하지 않은 게 5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소재를 보면, 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때 어떻게 해야지 세부적인 내용을 발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첨부해주든가, 이메일 보내주든가, 다시 만나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그러한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시 효과적인 세부 정보 제공법.